오늘 우리 식사는요, 우리 가족이 다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 치즈빵이에요. 치즈를 지금 3kg짜리를 좀 해동시키려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것은 소포장 해가지고 다시 얼려야 돼요. 작년에 한 이걸 15kg 사가지고, 3kg짜리를 15kg 사가지고 5포 샀는데, 이제 아직도 몇포 남았네요. 이거 이제 소포장 한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끼얹어서 이게 토핑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고, 이게 그 감자하고 또 오이하고 양파를 식초 설탕에 쟀 것을 꼭 짜가지고 짠 다음에 이것을 같이 섞어서 계란 삶은 거, 감자 계란 삶은 것하고 또 이게 자색 양파, 또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마요하고 머스타드 소스를 넣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얹어서 치즈를 얹어가지고 토핑물로 이렇게 치즈를 얹어서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딱 굳혀요. 그래서 감자 샐러드 치즈빵이에요. 근데 이제 감자만 넣으면 영양이 부실하니까 여러 가지 영양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방울토마토도 들어가고 감자와 오이, 집에서 다딴 것들이에요. 오이, 양파 이런 것을 초절임해서 새콤달콤하게 한걸 물기 꼭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치즈를 듬뿍 얹으면은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김치전을 한쪽씩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치즈를 이제 얹어주면 이 토핑물이 쏟아지질 않아요. 여기 다 전부 이제 여기를 이것들 위에다 다 치즈를 듬뿍 이렇게 얹어 놓으면 치즈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양도 바란스가 많죠. 물론 이 안에는 계란 삶은 게 들어가서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이렇게 이제 치즈를 얹어서 이거 완성시킬 거예요. 아, 맛있는 감자 샐러드 치즈빵인데 이제 또 김치 전과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아주 좋아요, 가족들이.